안녕하십니까. 직장인들을 위한 리얼 공감 토크쇼. 국내 최초로 직장인들과 그 직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의 만남의 장이죠. 세발자전거의 박형준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가영입니다. 자, 대한민국에 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토크쇼 세발자전거 신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시작에 네. 앞서서요. 우리 세발자전거를 빛내줄 두 분이죠. 즐거움과 네. 또 예, 웃기는 거 담당입니다. 한마디로. 우리 최욱 씨 그리고 이동엽 씨 나와주셨습니다. 네. 즐거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. 뭐라고요? 즐거움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. 네. 확실합니까? 왜요? 최욱 씨 왜 그러세요? 아니 뭐 혼자서 뭐 소리 지르고 있길래. 아, 네. 좀 네. 짜보세요 좀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에게 웃음과 정보를 저희가 또 책임지겠습니다. 함께해 주십시오. 네. 커미션. 네. 아, 이미 왔어. 아, 왔어. 무슨이야. 네. 그리고 오늘 호텔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아주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. 바로 메이필드 호텔의 심영철 총 지배인님 함께 해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함께하는 소감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. 예. 메이필드 호텔 총지배인 심영철입니다. 오늘 이 세발자전거 프로그램에 직업군을 대표하는 전문가로서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. 호텔리어라는 멋진 직업에 대한 이해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. 말씀 쭉 들었는데 세발자전거 이렇게 멋진 분들이 있어서 네. 잘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세발자전거 힘차게 페달을 밟아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자리해 주신 분들은요. 네. 메이필드 호텔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호텔리어 분들이 나와 주셨습니다. 네, 환영합니다. 네,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시죠. 자, 예비 호텔리어 분들도 자리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십시오. 제가 알기로는요, 이 호텔리어라는 네. 직업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멋지게만 보이는 직업이 아닌 책임감이 바탕이 된 힘든 직업으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아,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죠. 아, 그래요? 호텔리어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개그맨하고 거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. 사실 이렇게 서비스를 하다 보면 고객들이 만족할 때 되게 기분이 좋죠. 그렇죠. 저희도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웃음을 줬을 때 너무 웃기다. 그리고 막 댓글 이런 거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 행복하거든요. 요즘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. 무풀이 제일 힘듭니다. 욕이라도 써주세요, 여러분. 네. 그렇습니다. 예. 네. 최욱 씨가 우리 총 지배님께 뭐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다고. 대본 보고 있어요. 네, 우리 총 지배님,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그 호텔에서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호텔리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그 경계선이 있습니까? 어디까지를 호텔리어라고 표현을 합니까?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호텔리어라고 하면 호텔을 경영하는 사람이라고들 합니다. 네. 그러나 일반적으로 네. 우리가 얘기했을 때 호텔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호텔리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너무 저를 쳐다보시는 옆에서 누구 사귀시는 것 같아요. 아니 이러다 점점 저 어디로 갈 것 같아요. 어디로 가실 거면 다방 가서 얘기하고 오세요. 눈빛만 조금 다져 주시고요. 네. 총지민님 사실 호텔 근무하시면서 뭐 아마 제가 봤을 때 그쪽에서 대장 아니겠습니까? 네, 다 이게 후임이에요. 아 그렇죠. 네. 제일 높으신 분이잖아요. 네. 이게 총지배인까지 오르는데 어느 정도 걸리셨나요? 예. 네. 그 낙하산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. 그 눈빛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도 있어요. 네. 제가 저 총지배인이 된 거는 만 24년이 걸렸습니다. 와. 기본적으로 호텔리어의 꿈, 호텔리어의 꽃이라고들 총지배는 이야기합니다. 서울 시내에 있는 특일급 호텔 중에서는 만호 호텔이 외국계 체인 호텔이기 때문에 총지배인이 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. 한 분야에서 꿈을 이루려면 적어도 필요한 적어도 필요한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한 어떤 그 최소한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